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실적주 옥석 가리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주 중에서도 진짜 실적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과제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기저 효과로 주가가 다시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가지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는 당연히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과거 실적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전과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은 걸러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종목군들은 실적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실적은 이제 실적은 후행이잖아요. 이 지난 실적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좀 주가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기저 효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해서 상승을 해서 끝나는 섹터이냐 아니면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데에서 그 섹터나 종목군들 좀 말씀드릴 때 요 산업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그런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더 추가적인 이런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일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종목에 따라 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제 다양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확률이 높고 일단 비슷하게 애널들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이 얼마나 좀 잘 성장하는지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그 산업에 대한 성장에서 캐파를 좀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군들은 일단 뭐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인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기저 효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신규적인 그런 지역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중국 쪽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리면서 추가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캐파를 좀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중국 시장으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덴티움이란 종목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이게 확산이 계속되면 될수록 당연히 그 시장이 가져가는 그 종목이 가져가는 이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 혹은 전 세계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의 이런 삶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 사회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시장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가 어려운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좀 맞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산업들 중에서도 현재 이 실적 시즌에 최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한미반도체 뭐 유진테크 뭐 이런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업사이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실생활로 좀 보신다고 하면 이제 골프존 같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 앞으로도 뭐 골프 하루 딱 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의 확장성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옥석 가리기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뭐 다양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해운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 은하 사고가 있으면서 이 국제유가가 간밤 5.9% 껑충 뛰었죠. 자, 그럼 해운주가 앞으로 어떤 향방을 보일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3만 원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앞으로 더 갈까요, 전문가님? 사실 해운주는 지금 이제 지수가 유지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BDI 지수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SCFI 지수, 그러니까 이 HMM과 뭐 이제 연관이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BDI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좀 이제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운임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엔 한 번 움직일 때에 그 수익이 지금 4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지수의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또 운하 사고가 또 발생이 됐고 지금 많은 컨테이너선이 좀 발목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뜩이나 좀 부족한 상황인데 발목까지 묶여 있으면 이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해운 관련된 부분에선 되게 다양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해운 쪽이 좋으면 조선주를 좀 같이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가뜩이나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가뜩이나 LNG선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대만뿐만 아니라 에버그린 쪽뿐만 아니라 지금 카타르에 대한 또 수주 잭팟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발주가 많아지면은 이제 조선에 대한 그런 엔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HSD 엔진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물동량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석유나 이런 가스 쪽에도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 차질이 발생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케미칼이나 SOL 같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조선주까지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해림 헬스사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